길이 4m, 무게 700kg. 입구 검은 눈, 삼각형의 날카로운 이빨. 영화 조스에 나올 법한 비주얼, 바로 백상아리입니다. 이 백상아리는 부산 세종대 앞바다에서 어선의 그물에 걸려 잡혔다고 하는데요. 백상아리는 그물에 걸린 뒤 그물 안에 있던 갈치 등과 함께 잡힌 물고기들을 거의 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배가 아주 빵빵하니 많이도 먹었나 본데 입에는 못다 삼킨 갈치를 잔뜩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이런 초대형 상어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아, 제가 이 어시장에 35년 근무했지만 이렇게 대형 상어는 처음입니다. 놀랍습니다.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 대형 백상아리가 늦은 가을 연근해에서 잡힌 것은 처음이라며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와우. 한편 이 백상아리 공동 어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야 상어를 하야 상어에 70만 원에. 압도적 크기와 잡은 어민의 수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을 받았네요. 두 번째는 도토미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전설의 심해어로 알려진 도토미 무려 3채로 잡혔습니다. 길이는 1.6m, 무게도 150kg에 달하는 초대형 도토미 잡힌 건데요.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커다란 입을 벌리고 퍼덕이는데, 와, 입 크기가 웬만한 아이 머리가 들어갈 정도네요. 너 죽었니? 도톰은 해저 400m 이상 깊은 물 속에 사는 심해어이고 크기는 다 자라면 2m까지 자라는 대형어입니다. 게다가 예로부터 잡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용왕이 허락해야 잡는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도톰을 잡았다고 하니 정말 운이 좋은 거겠죠? 귀한 도톰은 찜이나 횟감으로 인기 있는데 경매를 통해 무려 56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백상아리가 잡히고 일주일 뒤에 도톰이 잡혔다고 하니 바다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해변을 거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둘러서 있는데요. 바로 스메어로 분류되는 산갈치 한 마리가 죽은 채 모래사장에 길게 누워있습니다. 두께만 12cm, 너비는 42cm나 되고 길이는 무려 5m가 넘습니다. 몸체엔 검은 반점이 군데군데 있고 지느러미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 산갈치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 산갈치는 어떤 이유에선지 기력을 잃고 파도에 휩쓸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크기의 산갈치를 카메라에 담기 바쁜 모습이네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가시면 박제된 산갈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